자, 오늘도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네, 네, 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볼까요, 영광 씨? 끝없는 설레임을 넘어. 네, 스 씨를 처음으로 찾아주신 찾아주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윤아 씨, 주덕 씨. 주석을 한 번만 해요. 네? 주석을 한 번. 아니, 굉장히 감동이 한 번 껴줬어요. 원래 안 껴준다고 했잖아요. 한 번 껴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쇼리 씨 많이 컸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좀 자주 봐야겠네. 아, 주석 형한테 오늘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턱수염은 오늘 깜빡하고 안 매신 건지. 아니요, 지금은 다 미뤄진 컨셉이. 아, 오늘 컨셉이. 예, 위만 좀 밀고. 아, 위만. 네. 근데 여기 자랐으면 완벽하게 소자를 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 예, 박상민 씨 좀 오해받아서 안 돌아서 키웠는데. 아, 그러니까 모자도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두 분 너무 반가운데, 뭔가 좀 의외의 조합이에요, 오늘이. 제가 이게 알고는 친분이 애매모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진을 통해서 듣기로는 주석 씨 쪽에서는 친하다고 말하고, 윤현 씨 쪽에서는 아니, 전혀 아니, 지금 아니, 아무 관계가 없다. 저희가 두 분은 이렇게 한 자리 안 치는 게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일방적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네. 사연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윤아 씨 나오신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같이 작업한 적은 있는데, 맞아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친분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작업할 때도 저랑 나가면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 매니저가 그 매니저가 그쪽 매니저잖아요. 아, 우리 매니저 채널. 중간에서 이걸 좀 많이 해요, 저. 아, 우리 매니저가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인데 네, 미드필더였어요. 드리블을 입으로 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라서 못 믿어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일단 자기 소개. 네,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레이디 퍼스트 자 주석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석입니다. 스튜디오 씨 이렇게 나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슈퍼소닉으로 돌아온 가수 유나입니다. 스튜디오 씨 얘기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그냥 편하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숍이라 생각하시면. 네, 네 커피 감사합니다. 없잖아. 네? 커피 없잖아요. 자, 자, 그래서 네. 자, 두 분이 또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제목이 원샷. 네네네네. 굉장히 애주가이신 주석 씨가 썼다고. 이거 가사를 주석 형이 썼어요. 네. 어떤 네. 내용이 들은가요? 윤아 씨가 네, 한 방에 널 가지겠다라는 강한 여자의 네, 모습을 그린. 네네. 그리고 또 직접 주석 씨가 피처링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저도 원래 사양했는데 농담. 네, 가사까지만 갔었어요. 네, 이제 스케일링이 이제 농담입니다. 작곡가 분이 또 이제 친한 분인데 찬희 네, 씨라고. 아 참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하다 늦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랩으로 약간 때우는 느낌이 좀 나서. 아유 아니요. 아니, 필요했기 때문에. 네, 농담이고요. 네, 네. 필요해서 곡이었어요. 원샷 또 좋았어요. 맞습니다. 좋았어요. 저기 근데 이제 질문 있는데요. 아니 나중에. 아니 뭐라 2 MC 다른 게스트 분인가요? 말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 MTV 사장 아드님이세요. 아, 네. 여기 어쩔 수 없이 앉아. 아니 좀 건네주세요. 네네. 얼굴만. 얼굴만. 뭔가 제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대본에 집중 좀 해주세요. 똑바로 차려. 뭐 한 방에 널 가지겠다라고. 네. 그 주석 선생님. 선생님. 사실 지금 굉장히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급속도로. 편하게 하세요. 덤비시면. 편하게 하세요. 제가 자리가 지금 되게 불편하네요. 이제는 혹시 어디 뭐 포장마차 같은 사람 때리는 거 맞나요 혹시? 아니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김은아 선배님은 전에 데뷔 네. 처음 했을 때 그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네, 게스트로 한번 나갔어서 네. 맞아. 지금 제가 또 MC가 이제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위치가 바뀌어서 어떻게 뭐 네, 큰 소리 좀 쳐보겠다 이거요? 아니 아니 그러고 싶다. 저는 익을수록 네.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속담 네. 알아요? 뭐요? 돌다리도 두려워하느라. 오크? 이제 근데 유광이한테 필요한 것 같아. 이제 막 하는 방송이구나. 아, 근데 웃었으면 안 되는데. 아, 근데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방송 볼 때. 네. 네, 지금부터 유나 씨와 주석 씨의 설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꿈이야말로 가장 큰 설렘입니다. 두 분이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 맞습니다. 저희는 별로 안 궁금하지만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정말 레이디 퍼스트 네, 네. 주석 씨부터. 네, 저는 이제 가수라기보다 음악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힙합 음악을 외국에서 전학 온 친구 때문에 들었다가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엔 취미로 들으면서 막 랩도 써보고 하다가 그 당시는 그렇게 힙합을 안 하던 때라서 그쵸. 뭔가 우리나라에서 해보면은 좀 예, 될 것 같아서 뭔가 센세이션 느낌이 좀 와서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언더그라운드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꿈이 생기고 꿈을 키워나갔죠. 제가 참으로 한국 최초의 뭐라고 들었었는데 최초의 래퍼인가? 래퍼인가는? 아 저요? 네. 아니, 무슨 선생님도 이제 웃어서 아니 최초는 아니고요. 랩은 이제 많이 했었는데 거의 1세대죠. 언더그라운드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기 시작한 어떤 세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유난 씨는 뭐 이렇게 유난 씨요? 아니 유난 씨요. 유난 씨는 뭐 꿈을 어떻게 꾸게 된 계기가? 저는 되게 자연스러웠었고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도 했었고, 뭐 그리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 행사 같은 걸 하면 네. 항상 나가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 진짜래요? 그러다가 에이브릴 라빈은 이제 처음 네 MTV에서 보게 되고. 충격을 너무 받았었죠. MTV. 네. MTV. 역시 MTV. 역시. 근데 유나 씨를 지금 가까이서 처음 봤는데 얼굴이 진짜 조그마하시네요. 너도 작아요. 수리 씨도 작으신데. 아, 지금. 키도 작아요, 저는. 자, 그러면 가수들에게 첫 무대는 떨림과 설렘 그 자체예요. 근데 첫 무대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하시게 됐나요, 유나 씨? 저는 일본에서 제일 처음에 예. 네. 공연을 했는데 네. 그때 아직 싱글 음반이 녹음만 된 상태고 나오진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카페에서 관객이 두 분이 계셨는데 오, 네. 한 분은 식사하다가 나가시고 한 분이 끝까지 남아 계셨거든요. 와. 지금까지도 응원해 주시는 팬분이 되셨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혼자 가셔서 네, 그렇죠. 건반을 들고 가서 설치하고 잠깐 주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주방에 거기서 아르바이트 아니요 거기에 아니요, 이제 문이 무대 같은 느낌이니까 네, 그렇죠. 아무데서나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무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제 진짜 그건 너무 네. 대단한 거 같지 않아요? 그게 지금의 이제 유나 씨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박수 한번 진짜로 지금 그럼 이번 앨범이 몇 번째 앨범이죠? 이번 앨범 한국에서는 4집 앨범이고요. 글쎄요 일본 거랑 장수로 따지면은 스물 몇 번째 거 스물 몇 번째예요. 싱글까지 다 합쳐서 네. 대단합니다. 오, 아, 타이거 JK 형도 이거를 네, 피처링을 하시고 박재범 씨도 피처링을 하시고 네. 오, 존박 씨도 네, 박준 씨도 하시고 박준 네네 아, 이 앨범 빨리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또 작사 작곡도 많이 하셨죠? 네 이번에 가사는 한 너댓곡 정도 참여를 했고요. 아, 네 곡은 두 곡에 참여를 했어요. 두 곡이네요. 네, 작곡을 두 곡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쓴 곡이 아니더라도 거구나. 항상 작업실에 가서 네, 네. 함께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프로듀서를 혹시 그럼 같이 하신 건가요? 코프로듀싱이 코프로듀싱 아, 네. 와, 이거 또 가사지가 예전에 그 민홍지 네, 그렇죠. 또 이거 굉장히 좋은 게 신경을 네, 썼습니다. 와. 기름 비쳐요. 이 형광등 이렇게 보시면 잘 보여요. 그럼 저희 방송이 또 전 세계 각국으로 나가거든요. MTV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본에도 나가는데 네. 혹시 일본 팬분들한테 그러니까요. 하신 말씀 있으면 네. MTV 오고라노 미나상 久々にここでご挨拶申し上げます。韓国でニューアルバムが出たんですけれどもまだ日本では発売されてないんですけど今後近々またお会い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ね。